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친구들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친구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저 사람 마음에 드니까 너 혹시 알고 있으면 나 좀 소개시켜줘 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친구를 통해서 얘 내 친구야 소개를 친구를 통해서 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의 소개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반드시 하세요가 첫 번째입니다. 친구를 이용을 하라는 이야기인데요, 발이 넓은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방법이 되게 좋으냐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걸러진 사람이라는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걸러졌기 때문에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사실 점수가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중간에서 소개해주는 친구가 굉장히 믿을만한 사람일 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걸러 아는 사람이라면 중간에 소개를 좀 받아서 대시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잘 알지 못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가 바로 돌직구 소개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차이언입니다. 저는 교육학과의 박사과정에서 수료를 했고요, 학사와 석사 심리학을 졸업을 했고 전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 소개를 먼저 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기본 중에 기본은 내가 누군지 먼저 알려주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면 누구나 경계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지? 이런 생각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이 사람에게 대시를 먼저 하고 싶다면 내 신원을 먼저 밝히는 게 훨씬 더 솔직하게 보이고, 그리고 왜 말을 걸었는지 알기 쉬워서 이런 경계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에 효과가 좀 더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름을 말을 했으니까 상대방 이름 정도는 또 쉽게 이야기할 것 같기도 하죠. 이렇게 효과가 좋은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잘 먹히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나 이상한 사람 아니거든요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보여주고 대화를 시작을 하면 매력을 어필하는 건 바로 그 다음의 문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세 가지를 좀 알려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대놓고 칭찬하기. 정말 예쁘시네요, 정말 몸매가 좋으시네요, 너무 스타일이 좋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예쁘다는 말을 싫어하는 여자가 없을 것 같죠? 근데 이건 정말 착각이에요. 아무리 칭찬이라고 하더라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짜고짜 와가지고 내 몸매 품평하고 얼굴 품평하고 그리고 내 스타일이나 평가하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얜 뭐지? 얜 뭔데 나한테 다짜고짜 칭찬이야? 뭐지 얘? 이런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친한 사이에 칭찬도 절대 가려서 하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농담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저 사실은요, 누구 닮았다는 말 들었는데 맞나요? 하하하하 막 이러면서 되게 말 그대로 드립을 치는 남자들이 있는데요, 여자가 유머러스한 남자를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만나자마자 막 쓸데기 없이 유머 날리는 남자들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냐면 되게 우스워 보여요. 그리고 처음 만나자마자 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농담부터 하는 사람들은 사실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알아가면서 개그코드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농담을 던졌을 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지, 개그코드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농담부터 던지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그하지 마세요. 농담 탁 하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작업 멘트 날리기. 우리 둘 다 오늘 혼자 온 것 같은데 같이 앉을까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밥 한번 사면 안 될까요? 이런 것들 누가 봐도 찍적대는 것 같지 않아요? 본인의 의도가 드러나는 건 되게 좋은데 너무 불순할 것 같고 좀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찍적대는 것 같아서 일단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좀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다면 제일 중요한 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어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마음을 차츰차츰 여는 거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마음을 확 연다, 그런 no. 일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여성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좀 차근차근 다가가야 하는 그런 첫 번째 단추로서 어떻게 하면 그 여자에게 말을 걸고 신뢰를 얻어내고 그리고 그 여자의 호감을 얻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